잠깐만, 너 조건이 돼? 잠깐만. 조건이 뭔데? 예능도 뭐 했어? TV에서 어려운 문제 풀고 그런 거. 펜때 굴리는 거. 너 진짜 근데 원예 할 수 있겠어? 이런 꽃 좋아해? 저 원예 원자 쓰잖아요. 예! 야, 너 운전면허 없잖아. 그치? 막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. 도덕적인 차원에서 양쪽을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? 우리가 20만 뷰가 나올 것 같아? 저는 거기까지 안 생각. 너 약간 경영 전공 아니냐? 카이스트? 그걸 모르지. 그걸 매니저 해봐. 아 진짜요? 어. 정재영을 바꿔야 됩니다.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재영이 형 하자는 거 다 해요. 안 하지 지금 이 새끼. 여태까지 장갑 낀 거야? 쉽지 않았어요. 아야. 꼬집혔어요. 너 삽질 처음 해보지? 아야. 휴폰하면 내가 줄까요? 아 좀 껴주실 수 있어요? 네 껴줄게요. 나 딴딴 거만 찍고. 의뢰인의 취향에 맞을까가 제일 걱정이다. 오늘 보라색 옷을 입으셨더라고요. 라벤더를 알려주는 거야? 라벤더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이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달고 있니? 애기 소나무 엄청 귀엽다. 이걸 하나 사야겠어요. 값은 얼마예요? 5만 5천 원이지. 6만 5천 원? 아 이게 지금 화분이 비싼 거예요? 5만 원 그. 네 주세요. 요거는 하나 얼마예요? 네 2만 5천 원씩. 요거 하나 주세요. 2만 원니까? 네.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사버렸어요. 네, 가격 조사는 안 하세요? 저희 그 아름다움 앞에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얘는 얼마예요? 요건요? 얘 두 개도. 얼마 넘으면 안 되시는 거죠? 지금 이미 큰일 났어요. 고삐를 잡을 때가 된 것 같아요. 지금 너 돈 얼마 남았어? 돈 얼마 남은 게 얼마 넘쳤는지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이 나무가 나를 당기는 거를 그 사장님 들리게 얘기해야 되잖아.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? 정말 이 나무랑 사랑에 빠졌는데? 지땜. 이러한 식이 되겠지. 형 그림 그리시는 중에 죄송한데 트럭 모는 거 한 번만 사진 찍어줄 수 있어요? 그거 파워풀하잖아. 인기가요 나갔던 사람이야 나는. 나 인기가요 나가봤지 형. 그래? 그런 거 안 하는 애들 아니었어?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간다? 좀 높은데? 부셔? 아유, 조금, 아니야. 네. 형 지금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나도 한번 해보면 안 돼? 그래. 어떻게 좀 식물 사랑하는 느낌 나요? 아 좋아. 그 옆에 것도 한번 줘. 질투날까 봐. 17만 5천인가? 오. 제 형한테 얘기하지 않았나 그때? 뭐? 남자 연예인 중에 옷 제일 잘 입는 사람이라고? 나? 정재. 아. 야 우지야 좀 쉬어. 너 너무 무리한데. 네, 형 제 양심 없다. 나라고 하는 게 나는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입지. 잘한다. 평평하죠? 어. 누워 있어도 될 것 같아. 누워 보실래요? 아니. 석유 나오겠어? 에? 석유 나오겠어? 어? 위험해. 아 퍼포먼스 한 번씩 하는 거죠. 아 그런 타이밍이야? 야 사다리 없어? 있지. 이거는 뭐 올려놓는 거야? 이런 뭐 화분이나 뭐 이런 거 같이 올려놓는 건데 장미 화분. 둘이 무슨 얘기예요? 일로 와 이제. 아 둘이 무슨 얘기예요?